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아, 씨야발. 어제 방송 카드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본 사람. 스타까지. 아, 존나 피곤하다, 진짜. 씨, 진짜, 와. 아, 개 피곤하네, 진짜.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존나 피곤하네. 나만 피곤한 건가, 이거 지금? 어? 저만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존나 피곤합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 나 개깜놀했네, 진짜. 일어나는데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 아니,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저 진짜 바로 잤어요. 예. 와,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뻗어서 잤어.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여기 침이 한가득 있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침 굳으면 하얀 색깔 되는 거. 어? 여기 다 하얀 색깔 되는 거야. 아이, 왜 그러냐? 왜또 카드깡 하라고 그래? 일단은 저기 뭐야, 엔틱보스 회장님께서 100만 원그 뭐야 스폰해 주기로 했어요. 100만 원 카드깡.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예. 아니, 100만 원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100만 원을 어떻게 그거 뭐야 받습니까? 예. 100만 원을 그 뭐야 해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그 이제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이제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컨텐츠 보시면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예. 여러분들 똑같은 컨텐츠 이틀 연속으로 보시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니 돈으로 하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니, 왜 그러세요? 이제 슬슬 이제 저기 그 뭐야 공방계를 지겹다고 막 하는 애들 가끔씩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상 징조가 보여요. 예, 이상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울 때 이제 마치는 것도 이제 프로 방송인이지. 그래, 이제 좀 약간 아쉬울 때 멈추는 것도 프로 방송인 아니겠냐.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라고요? 유튜브 500만 명이 나를 오라고 했다고? 아니, 왜 그러냐. 일단 밥좀 먹자, 일단은. 일단 밥부터 좀 먹고, 내가 또 저기 어디야, 도야족발, 예, 오진 도야족발 앞족발 또 시켜놨거든요. 예, 일단 밥좀 먹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일단 밥을 먹자, 밥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야,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킨 이유가 뭐냐면, 10시에 토트넘과 맨시티. 아, 진짜 이게 중계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아프리카 진짜 무랄라합니다. 아프리카 이거를 중계권을 땄어야지. 이 무슨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땁니까? 아, 진짜. 이거 뭐 이거 뭐 이런 대박 매치를 이거 놓치면 누가 아프리카를 봅니까? 그렇지만 전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예. 아니,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땄어야 됐어요. 이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 생각. 저는 진짜 11조를 주더라도 모든 비지들이 이제 11조를 줘서 이제 좀 잠시 걷어서 이제 돈이 부족하면은 줄수 있을 만큼 중계권을 딸 수, 어? 돈이 좀 부족해서 못 땄으면은 난그돈내 돈으로 줄수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예. 아, 정말로.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번 시즌은 진짜 여러분들 EPL 존나 꿀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꿀잼이야. 이런 꿀잼은 없어요. 이번 시즌 말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번 시즌 뭐 진짜 맨유, 맨시티 뭐 일단 싹다 날려줬고, 그다음에 지금 손흥민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냐. 거의 좀 약간 진짜 조금만 더 잘하면은 박지성 예전에 맨유 경기 기다렸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삐까치는 그런 경기 기다림.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 생각했어요. 아, 맞다. 손흥민 하지 오늘. 근데 맨시티지 1-2위잖아. 와, 씨, 바로 기다려주잖아.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제 또래들은 다 아실 텐데, 박지성 맨유 경기 벤치였어도 존나 기다렸어요. 솔직히 한 3, 4일 전부터. 진짜로 맨유가 빅클럽이랑 안 했어도 3, 4일 전부터 기다렸어요.
좀 약간 그런 포스를 지금 손흥민이 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중계를 못한다는 거는 와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짜 와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요 진짜로. 예. 내가 뭐 챔스 따라고 했습니까? 예? EPL 아 진짜 아 말로 합니다 진짜. 예. 야, 진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이 중계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만큼은 진짜 이 중계해도 되나요? 아, 근데 이 중계가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냥 같이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혼자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축구 소리도 아, 혼자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거예요. 예, 카드 까면서 입중계를 하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러십니까? 진짜. 아니. 그러세요 진짜 저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지금 저종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얼굴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하는지 모르죠 아 우리 첫 폼을 열어주시네요 월초 2일 차에 봄다리님께서 월 폼을 열어주십니다 아 우리 봄다리님 100개로 토큰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퀵뷰 들어왔나요 퀵뷰 들어왔나요 잠시만요. 아,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 우리 복다리님 100개로 토크팬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따랑이에요. 뿌징뿌징.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 복다리님 100개 팬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진짜. 오늘 손흥민 선발이겠죠? 무조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손흥민 경기력 자체가 워낙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포체티노가 무조건 예, 선발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조건 선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토트넘 그 홈이라 가지고 100% 200% 선발이고요. 그다음에 꿀잼. 제가 가르디올라 맨시티를 봤는데 가르디올라 맨시티를 봤는데 맨시티 경기가 존나 재밌어요. 진짜로. 예. 와, 가르디올라 맨시티가 경기가 존나 재밌더라고. 존나 스피드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 덕배 vs. 그 뭐야, 지금 메인 모델로 쿤 아게로 vs 손흥민이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추가해못이고요. 예. 아, 덕배 부상입니까? 아, 그럼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추가해못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밀리크 나왔는데 제가 바로 돌렸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으로. 제가 어저께, 예, 바로 밀리크 나왔는데, 25만원짜리. 이때까지 70만원 현질하면서 제일, 아, 70만원 현질해가지고, 나온 카드보다 더잘 나온 건데, 와, 그걸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예, 제가 밀리크가 뭔지 몰랐,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로. 예, 밀리크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 뭐야? 하고 그냥 돌려버렸는데, 와, 그게 25만원짜리, 예, 블랙카드인데도 그냥 제가 돌려보냈는데, 어저께 이제 새벽에 못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지쳐가지고, 아, 진짜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저랑 같이 했었던, 함께 했었던 만분 이제 그, 걸어 나오는 거 보려고, 레어카드 보려고 이제, 계속 기다리셨는데 3000분이 나갈이 되셨습니다. 예. 3000분이 나갈이 되셨는데 이제 어제 새벽 4시,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 7000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7000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벽 4시, 3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안 떨어졌어요. 예. 안 떨어지고 계속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 그 걸어 나오는 거 하나 보려고. 진짜로. 그 걸어 나오는 거 하나 보려고. 하지만 그 새벽 4시, 3시 때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한 분이 미국 낮 시간입니다. 미국 낮 시간 때는 피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EA에서 물량을 좀 많이 풀어줍니다라는 개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블랙할까 말까 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냥 웃으면서 넘기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팩트였습니다. 갑자기 최후가 나오더니 갑자기 외진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또 카드가 돼지 아니께서 또 100회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카드가 돼지 아니 또 100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우리 복다리님, 그리고 카드가 돼지 아니 100개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 우리 또 장신이께서 또 하나 패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예, 10시에 저기, 그 뭐야, 토트넘이랑 맨시티, 여러분들 보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혼자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뭔가가, 아,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EPL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뭐야, 혼자서 보시니까, 이렇게 막, 솔직히 말해서, 채팅치면서 봐야지 존나 재밌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TV로 치십시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까면서 보자고. 아니 근데 지금 회장님 안 계셔. 아니 그 회장님 안 계셔. 그리고 또 저기 그 뭐야 이틀 연속 똑같은 컨텐츠 하면 좀 그래. 안 그러냐? 이틀 연속 또 똑같은 컨텐츠 하면 좀 그래. 아니 채팅이 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들? 아 진짜 채팅이 존나게 빠르네. 와나 진짜 아니 그 잠시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 혼자 이렇게 까는 것보다는 진짜 내 동생 흥민이랑 같이 까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만약에 깐다고 하면은 이제 맨시티 토트넘 이렇게 하면서 흥민이도 이제 저기 축구 잘 아니까, 축구 잘 아니까, 이제 같이 까가지고 이제 제일 딱 나왔을 때그 한우가 있는데, 근데 흥민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아, 우리 또 누구십니까? 잠시만요. 아, 우리 조인성 김재원님께서, 아, 우리 조인성 김재원님 또 100kg 통큰팬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조인성 김재원이 또 100kg 통큰맨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잠시만 얘 아직도 아픈지 한번 전화해볼게. 아니 아파도 불러라는 거좀 심하지 않냐 얘들아 왜 그러냐 진짜. 아 진짜. 아니 우리도 아프다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예? 아, 흥미가 많이 아프나? 귀찮아 약 먹고 누워 있어요. 아, 맞나. 네. 그래, 알았다. 그, 푹 쉬라. 아, 이 새끼가 진짜. 왜? 진짜, 저기 어디야? 지가 도플갱어인 손흥민은 지금 완전 미쳐 날뛰고 있는데 얘가 왜 아파 있냐? 아, 나, 씨.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까는 것보다, 솔직히 이제 오메영이랑 은호 있었을 때는 완전 축구를 아예 몰라가지고, 까도 좋은 거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무랄라 하잖아. 근데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까면은 좋은 거 나오는 거 알아서, 아, 좋은데, 진짜. 귀신형님. 안 돼, 멘탈, 그, 멘탈 때문에 안 돼. 아, 씨. 그래도 살짝 그래도 흥민이한테 압박을 한번 넣어봤어야 됐나? 많이 아프면 못 오겠지?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좀 그렇겠지? 아. 그럼 또 내가 또 쓰레기 새끼 소리 들었겠지? 일단 넣어봐라고, 그래? 아, 우리 또 누구야? 아, 우리 날도 보러 가자니 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도 보러 가자니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 아, 또 벨복자니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 안 받네. 아, 우리 또 나. 내가 봤을 때 눈치챈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날도 보러 가자니께서 또 100개. 아, 이거 진짜. 와, 오늘 지금 방송 켜가지고 700개 받았는데, 700개 다 지금 피파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싸주셨네. 와, 진짜. 아, 오지네. 아, 그니까 흥민이랑 같이 가면 존나 재밌네. 흥민이가 이런 거 존나 잘하는데. 아, 우리 또 날도 보러 가자니께서 또 100개. 아, 나 진짜. 아, 우리 또 날도 보러 가자니께서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토트넘이랑 그 다음에 맨시티, 예, 맨시티랑 토트넘 할 때 이제 2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2시간만 그러면 이제 입중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 2시간만 깔까요 형님들? 예? 아 진짜로? 2시간만? 어? 진짜 딱 2시간만 어 딱 2시간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근데 진짜 딱 2시간만. 알겠지? 어. 딱 진짜 2시간만.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회장님한테 일단은 문자 한번 넣어본다. 회장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한번 넣어본다. 기다려봐. 회장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씨 축구 잘하는 사람이랑 딱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맞지? 어 좋은 거 떴을 때 이게 딱 그 쾌감이 다른데. 아 좀 아쉽네. 철구 형을 왜 불러요? 그 형 철구 형 그 뭐야 축구 선수 호날두랑 그다음 메시랑 외질 이 세 명밖에 몰라요. 호날두 메시 외질 예? 개 추갈못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진짜. 호날두 메시 외질 이 세 명밖에 몰라요. 아 아쉽네. 아 흥민이가 딱 제격인데 진짜. 흥민이도 또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뭐야 알 거고. 아 좀 아쉽네. 야 근데 왜 이렇게 무에턴에는 추가할 것들이 많냐 진짜로. 안 그러냐 형님들? 어? 무에턴은 왜 이렇게 추가할 것이 많아? 아 나 진짜 씨. 야 나는 근데 완전 개 추가할 것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 뭐 진짜 추가할 것이 진짜 많네. 이거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로. 아 일단은 저기 그 뭐야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아 배고파 죽겠는데. 와 근데 나 오늘 진짜 일어나자마자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다 형님들 진짜. 와 진짜 피곤하더라. 와 형님들 안 피곤하셨어요? 예 네. 진짜로 형님들 순수 청년이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좀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또 추천 좀 많이 좀 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야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꼴배기가 실냐? 뭔 일 있었냐? 아니 형님 말 그대로 기분 탓일걸요 형님 닉네임처럼. 예 네. 기분 탓 아닐까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일어나신 분들 있죠? 예. 저랑 똑같이 일어난 사람들 있지. 나랑 어제 그 같이 잔 사람. 어. 와, 나 6시인가 7시쯤에 딱 일어났었어. 어. 4시에 일어났었거든. 와, 4시에 일어났는데 몸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좀 더 자야겠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 아, 그래 가지고 어. 마! 나는 니 알람 듣고 일어났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예, 맨시티 토트넘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예, 잘 즐겁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내일 또 출근 또 차랄라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이거는 진짜 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할게요. 예. 와 맨시티 토트넘 안 되는 건 진짜 개찐빠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개천절이라고? 어 진짜로? 어 잠시만요.
내일 쉬는 날이야? 기다려봐. 와, 여러분들 내일 쉬시네요? 와, 우리 또 꽃기님 중계방에서 세계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 쉬시네, 여러분들. 부럽지, 부럽지라고? 아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한테 부럽냐고 그러십니까? 예? 또 세계 두개 선물 감사드리고. 우리 또 불안왕님 또 하나 팬카 감사드립니다. 예. 또 꽃기님 하나 팬카 감사하고요. 봉일, 하요일로 옮겨버리라고요? 야, 흥민이 코이랑 카톡 중이라고? 아, 씨, 야, 내가 진짜 이거 카톡으로 한번 물어봐야겠다. 전화로 말고. 흥민아, 많이 아파서 못 오제? 이렇게. 아, 진짜, 많이 아프제? 이렇게 해야겠다. 흥민아, 많이 아파서 못 오제? 여러분들 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저 일단 밥좀 먹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또 찰랄하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픽카드 사놨다, 이라고? 아, 진짜 말 그대로 오늘 호날두 뜨면은 씨발 여기 있던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그래픽카드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주지, 그냥. 아, 우리 또 1호 사장님! 아, 우리 또 1호 사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1호 사장님 또 어서 오십시오. 우리 또 1호 사장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루피 형님 어서 오세요. 아, 구프로 형님 어서 오세요. 예. 아, 막창 먹으러 가려고요. 야, 오늘 정말 그러면은 개꿀인 게 EPL 쌓았다 정독하고 내일 또 저기 뭐야 일안 가니까 오늘 또 새벽까지 이렇게 또 찰랄라하게 놀면은 와, 끝나겠네요,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좋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간 그 저녁밥을 좀 약간 소식하셨을 겁니다. 왜냐? 토트넘이랑 저기 어디야? 그거 할때 치킨 뜯어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예, 제 알아서 치킨 아또 찰랄하게 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세요? 네. 됐나요? 아, 맞다. 형님들, 나, 그, 뭐야, 여행 가는 일정 잡혔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일본 갑니다, 여러분들. 예. 일본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 일본 가거든요. 예. 다음 주에 일본 가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일본 방송도 많이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일본은 내가 여행하러 가려는 게 아니라 저기 방송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방송만 하고 올 거야. 저기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뭐야 이제 진짜 여행은 민서랑 가거든요. 그거 일정 잡혔어요, 여러분들. 17일 날. 저기 코타바나갈루 갑니다. 네, 코타비니갈루 거기 갑니다. 코타기나발루. 네. 아, 같이 가자고요? 안 그래도 민서가 방송되면은 잠깐 잠깐씩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라고 키래요. 키재요. 잠깐 잠깐씩 키재요. 만약에 방송되면 민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와, 잘할라하다.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와, 족발 보소 미쳤는데.
와, 이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나온 족발이에요. 네. 방금 전에 나온 족발이야, 이거. 방금 전에 나온 족발이야. 와. 맛있겠네. 야, 저 1보더스는 제쪽 강태라. 앞족발. 아, 근데 이게 뭐 비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약간 좀 비싸긴 해요. 네. 아, 우리 또 꽃끼니 또 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게, 막국수는, 아씨, 딸려서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고 안 시켰네. 아, 우리 익스트림 형님. 아이고, 우리 익스트림 형님. 어저께 또 새벽에 또 1000개씩 어떻게 싸주시더니 또 이렇게 오셨네, 형님. 와, 저기 익스트림 형님께서 5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익스트림 형님 500개, 아, 형님 어서오세요. 저기 어제 여러분들 그 새벽 방송 보신, 아, 못 보신 분들 어저께 진짜 만약에 보셨으면은 정말 진짜 분통이 일어나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진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땡땡 인테리어가 와가지고, 와, 씨, 내가 언제 욕했다는 듯이 이렇게 채팅 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냥 꺼지라고요. 와, 해가지고, 아이, 풍으로 갑질하려면 저희 방안 먹힌다고 다른 방 가가지고 많이 하시라고, 예, 그렇게 말을 했죠. 아씨, 아, 익스트림 형님, 아,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이제 중견급 큰손, 그러니까 미드라인이라고 하나? 익스트림 형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예, 익스트림 형님이랑, 요즘에 이렇게 미드라인, 우리 방 미드라인, 우리 방 미드라인이 또 누가 있냐? 익스트림 형님. 아, 당숙 형님이 뭔 미드라인이야, 열혈이신데. 당숙 형님은 미드라인이 아니지. 아, 그치, 우리 항보 형님. 그렇지, 그렇지. 항보 형님이랑, 그 다음에 7cm 형님. 그렇게 계시지. 항보 형님, 항보 형님. 그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모말랭이라고 그러나? 모말랭이에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은 족발 어디다 찍어 먹으세요? 이 기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와사비, 그 다음에 이거 쌈장, 그 다음에 새우젓. 뭐에 찍어 드세요? 이거 좀 덜어서 먹어야겠다. 왜냐? 좀 이따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우젓? 나는 그냥 쌈장에 찍어 먹는데. 근데 새우젓에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 뭐, 아씨, 짜거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우젓 이런 게 맛있더라고. 아, 진짜 여기 내가 도야족발만 왜 시키는 줄 알아? 녹아. 아, 진짜 녹아, 녹아. 야, 근데 족발을 쌈 싸먹으면 맛있냐, 형님들? 형님들 족발 쌈 싸먹어요, 형님들? 족발 쌈 싸먹으면 맛있어? 아, 그래? 한번 싸먹어볼까? 깻잎을 한번 싸먹어봐. 아니, 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젓 조금씩 딱 올려주고, 쌈장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무말랭이 하나 딱 올려주고. 아, 마늘 올려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다 돌리면 죽일 것처럼. 아, 쌈 맛있네. 쌈 맛있네. 와, 야, 쌈 맛있다. 와, 나 이거 초록색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안 좋고 그러는데, 아, 쌈 맛있네. 오늘 쌈좀 많이 먹어야겠다. 쩝쩝대지 말라고? 파기한테 쳐맞는다고? 아, 그러니까 팡이랑 밥 먹을 때마다 존나 진짜 불편해 죽겠다, 진짜. 아니, 진짜 걔는 쩝쩝거리면 진짜 그냥 쩝쩝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씩, 아, 쩝쩝거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쩝쩝거리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존나 짱이랑 먹을 때, 아, 팡이랑 먹을 때 진짜 불편해 죽겠다. 지금 맨유 경기하고 있지 않나? 토크시티랑 맞지? 지금 맨유 토크시티랑 경기하고 있죠? 아, 질라타 골 넣었어요? 0대0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포그바 뭐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포그바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그바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거품이라고? 아, 그러게. 아, 왜 존나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중원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기대 이하더라. 근데 데야도 처음에 맨유 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 실수 존나 많이 한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그바도 조금 더 봐야 돼요. 와, 진짜 그때 이제 반데사르 이제 후계자 데이였다고 왔을 때, 와, 쟤 뭐냐, 쟤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반데사르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완전 난리가 났었어 그때. 아, 근데 데야는 그때 유망주 출신이었는데 지금 포그만을 이제 제일 최고 전성기 기량에 데리고 왔는데, 아, 포그바가 진짜 대파이 빌만 안 났으면 진짜 좋겠네요. 아니, 대파이는 무리뉴 오고 나서 어떻게 교체는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대파예요? 무리뉴가 기용 많이 하나요? 기용 아예 안 해? 아, 우리 또 당수경님 어서 오십시오. 아, 당수경님 어서 오세요. 아, 하나 팬에 감사합니다. 당수경님 어서 오세요. 야, 오늘 경기 루니 썼어요, 안 썼어요? 형님들, 룰이 나왔어요? 아, 우리 또 꽃끼니 10개 감사합니다. 안 나왔어? 오늘도? 아, 이제 진짜 안 썼나 보다. 와, 우리 또 당수령이 또 천국에! 우리 또 꽃끼니 또 오실 때, 와, 우리 당수령이. 아, 우리 또 당수 형님 천국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형님 저 오지게 어저께 18판 만에, 예, 18판 만에 5연승 성공했습니다, 형님.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어저께 4연승 하고 있는데 영호랑 만나가지고 개두드려 쳐맞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하다가 이제 그 뭐야, 존나 야근, 정말 야근 깨로
명확하게 4승 다시 한번 4승 때 0승 7패랑 했는데 0승 7패 그 개새끼가 5드론 해가지고 또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18번 만에 제가 형님 성공을 했습니다. 아 씨발 진짜 존나 영악하게 잘했는데 영악하게 상대 영악하게 이제 전적 쳐보고 들어갔는데 0승 7패더라고. 와 근데 그 새끼 5드론 때려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침 9시에 잤습니다. 아침 9시에 네. 그래서 어저께 아침 9시에 잤어요. 아. 아침 9시에 잤어요. 아침 9시에 네. 아 미치는 줄 알았다 진짜. 마지막에 또 영악하게 4연승 때 이제 레더 처음 하는 애한테 해가지고 욕도 오지게 먹었지. 0승 0패짜리랑 해가지고 부산 비오냐고? 모르겠다 안 나가봐서. 나 지금 안 나가봤어. 나 지금 이틀째 안 나갔어 지금. 아 나갔다 밥 먹을 때 저기 방이랑 여러분 진짜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우 또 강민경 팬이냐니 아우 또 강민경 팬이냐니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진짜 실한데 피파 시작하고 나서부터 민서랑 진짜 하루에 카톡 두세 개예요. 예. 그래서 내일 무조건 예. 민서도 쉬는 날이라 가지고 아, 좀 제대로 된 데 놀러 가려고요. 예. 아, 지금 제대로 된 데 놀러 가려고 네. 연락 좀 해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고 있을 때 연락하는 거는 예. 토요일 날은 아마 민서랑 합동 방송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일본으로 출발하겠거나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스케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스케줄은 지금 경민이한테 카톡을 넣어놨어요. 네. 경민이한테 지금 카톡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경민이가 이제 가이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민이가 오라는 날짜에 가려고. 아니 경민이 이경민 내 방송에 나왔던 애 프로게이머 다리 좀 그만 떠라고? 아니 근데 나 다리 진짜 존나 떠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들? 이거 다리 떠는 게 어떻게 고쳐요 진짜? 아씨 그 저기 어디야 거기 한번 가야 되나? 아 왜 그러냐 진짜 얘들아 내가 뭐 잘못했냐 왜 계속 물어보면은 왜 제일 극단적인 대답만 해줘. 이거 뭐지? 이거 뭐냐 이거? 어느 부위냐 이거? 응? 아 어느 부위? 이거 어느 부위야? 개맛있네 이 부위. 발톱인가? 아, 좀 밥 먹을 때 좀 이상한 소리 좀 많이 와라. 밥맛 떨어지게. 물알 이런 건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씨. 아 진짜 밥맛이 확 떨어져 그런 말 하면 진짜로 그런 말 하지마 좀 진짜. 아 뭐 이거 물하려고 하냐 진짜. 아 우리 또 족발 마시님께서 100개 아 우리 족발 마시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따랑해요 뿌징뿌징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이거는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이게 진짜 진리인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아니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아수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말이 맞죠? 재밌죠? 보신 분들. 응? 그걸 왜 보냐고? 아, 난 재밌던데. 우리 민서랑 내가 이상한 건가? 아 진짜로? 아니 아스라 스폰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재밌던데. 민서랑 같이 재밌게 봤거든요. 민서도 재밌다 했고. 아스라 스토리가 좀 물랄라 했다. 아 근데 나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봉준 오버 잘함. 나중에 스타 오버 윷놀이 3종 경기 한 번 더 갑시다. 누구랑요 형님? 누구랑요 형님? 아 족구 형이랑요? 그냥 다음 주쯤에 네, 형님 붙여주시면 당연히 하죠. 근데 그 형 솔직히 오버 잘해요. 아 진짜로 그 형 에임이 존나 좋아요 진짜로. 그 형 솔직히 잘해요 그 형.